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진열하냐고요? 손님들이 편하게 사가라고요. 눈앞에서 보고. 손님들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편의점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거는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 사러 오지 일반적인 분들은 편의점에 정말 필요해서 오시는 분보다 그냥 들려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출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격이 1200원이에요. 빅빅 초코바 두 개에 1000원이에요. 그래 고르면 잠시나마 요기도 할 수 있고요. 정말 그냥 식품 배고파서 오는 것보다 이런 거 눈에 보여지는 거 하나하나에 손님들이 호기심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대형마트 다니시고 하면은 왜 눈앞에 많은 상품들이 보이냐면은 그게 다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상품들을 그거를 매일 매주 두 주마다 거의 항상 네 항상 그걸 합니다. 마트 다니면서도 항상 행사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진열할 것인지 어디에 더 눈이 맞는지 항상 진열할 때 좋은 자리는 어디인지 그 다음에 동선은 어디인지 다 파악하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눈앞에 보이게끔 진열해 주는 게 자 여러분 눈높이입니다. 제일 많이 보이죠. 근데 제일 많은 행사가 진열되어 있어요. 자 밑을 보세요. 밑에는 행사가 끝난 거예요. 행사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위로 가면 갈수록 행사가 많아져요. 근데 내 눈앞에 다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쳐다봅니다. 왜? 가격표가 특이하니까. 어떻게 특이해요? 원 플러스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투 플러스 투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뭐지? 이게 가격이 싼 거 같지? 이런 거. 런던 판다 배어 500원이네? 두 개에 500원이네? 가자가 두 개에 2,000원이네? 마트보다 싼 거 같아. 생각할 거예요. 일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걸 귀찮아서 안 합니다. 왜? 손만 가니까요. 손 가면 어때요? 귀찮아요? 네. 귀찮으면 안 해요? 네. 그럼 안 귀찮은 저희는 안 귀찮을까요? 아니요 저희도 귀찮아요. 그럼 귀찮아도 해요? 네 해야지. 귀찮으면 밥 안 먹어요? 먹어요. 네. 귀찮으면 잠 자요? 안 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만큼 보상은 따르지 않더라도 정말 희열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 뒤집음으로써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도 맞고요. 또 나쁜 점은 뭐 내가 고생하는 건 맞아요. 예, 좋은 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껴있는 상품들 중에 유통기한이 지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계속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품도 한 번씩 정리해주면서 이상 규모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정리함으로써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네, 그런 것들도 확인합니다. 이런 걸 안 해주고 나중에 유통기한이 많이 나오면 그때는 정말 심각한 점포의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뭐 매도 먼저 받는 것 낫다고 하잖아요. 한 번에 빨리 맞고 끝내는 게 나아요. 근데 나중에 점점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빵 터지면 죽어요. 정말 이거 먹고 아팠어. 아프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점포가 책임져야 돼요. 이런 거 진열할 때는 이렇게 밑에 잡고 털어주면 이게 좀 더 평평해집니다. 행사에는 그냥 큰 틀로 잡으면 두 가지 행사 종류가 잡힙니다. 대부분적으로 일반 세 가지로 따질 수 있는데요. 일반 신상품, 새로운 상품이 들어와죠. 네, 유상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이제 밀고 싶은 상품들. 네, 뭐 잘 나가는 상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신라면이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신라면 행사한다는 거는 정말 경제가 어려워질 거예요. 네. 신라면 행사는 웬만하면 없습니다. 신라면이 추가 증정 주는 거 보셨습니까? 신라면이 5+1 주는 거 봤습니까? 없을 거예요. 20주년인가 한 번 할 때밖에 없었습니다. 잘 팔고 싶어서 행사하고 하는 것도 있어요. 더 팔고 싶다. 더 많이 팔고 싶다. 행사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행사가 이런 행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고를 악성 재고를 떨쳐내기 위해서 행사를 잡는 거예요. 만약에 7월달 재고가 지금 6월달이잖아요. 7월달 재고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행사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요. 상품이 왜 행사가 걸리냐면 유통기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유통기한이 말썽인 상품들이 행사가 나중에 조금 더 걸려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태클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래도 이게 유통기한 때문에 행사가 걸리는 것도 있다 생각합니다. 요새는 한국 같은 경우가 정말 무서운 시장 같아요. 즉흥적인 시장이에요. 즉흥적인 시장.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시장이에요. 꽃보면, 예를 들면 꽃보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나가사키 짬뽕, 뭐 롯데로 따지면은 뭐 롯데 주류 거, 뭐 클라우드 한때 엄청 잘 나가다가 확 무너졌죠. 한국에선 잘 된다고 뛰어들면은 정말 프랜차이즈를 예를 들어도. 프랜차이즈를 예를 들어볼까요? 그 핫도그, 명랑 핫도그 어때요? 명랑 핫도그가 한 번에 엄청 생겼죠. 뭐 와플 반트, 와플 반트라고 와플하고 커피 파는 데인데 처음에 가맹점, 그 다음에 주시, 여러분들 주시 많이 들어보고 지금도 살아있죠. 주시가, 근데 주시가 예전만큼 약발이 안 받죠. 그죠? 한국 시장에서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도 물론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 하시려면 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자신이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프랜차이즈 가면 본사가 다 해주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프랜차이즈입니다. 본사가 다 해주겠지. 본사가 해주는 거는 행사 잡아주고, 예, 그런 거지. 절대로 자리를 잡아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본인의 능력입니다. 역할이고. 예, 본인이 다 하셔야 되는 거. 왜 털어주는지 알아요? 안 털어주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가, 애들이 다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밑에만 차있어요. 털어주면은, 이렇게 납작해집니다. 털어주고 진열하면은 조금 더 많은 양이 상품에 진열됩니다. 너무 많이 털면은 뒤로 가니까 또 똑같아지니까 적당히 털어야 돼요. 털면은 이 많은 박스가 이 길이보다 더 큰 애들이 다 들어가요. 지금 저녁인데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요. 여기다가 서울우유를 넣고 있습니다. 원래는 카페라떼가 메뉴가 있는데 우유로 먹고 싶어서 우유로 작업합니다. 네, 여기서 에스프레소를 눌러줄게요.
얘는 뜨거운 물을 또 넣으래요. 앞에. 오, 고추장. 고추장이. 우와, 추로 짜는 느낌이. 어? 이럴 때는 젓가락을 등장시켜서. 젓가락으로. 그러면 깔끔하게 소스를 짤 수 있죠.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오, 떡볶이 양이 생각보다 많고요. 가격은 얼마 안 돼요. 잠깐만, 열량이 670칼로리. 어머. 먹으면 돼지가 되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물은 그냥 드셔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어저께 총 10개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박스가 12개 들어있는데요. 지금 10개가 나갔으면은 생각보다 많이 나간 거죠. 그렇죠? 그 전에 보시면, 자, 전날짜 보시면 31일 날부터 들어왔고 1일 날 행사 시작을 했습니다. 1일, 2일 날 빵, 3일 날 빵, 3일 날 바꾸면서 제가 4일 날부터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왜냐면 월요일 날 제가 밤에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화요일 날부터 판매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다른 자리 있다가 어저께 다시 끌고 온 친구입니다. 집을 이사했죠. 자, 어저께 보십시오. 자, 1일부터 행사를 시작했고 1일날 한 개 나왔고요. 2일날 한 개 나왔습니다. 근데 어저께 화요일날 폭발적으로 6개가 나갔습니다. 왜? 월요일날 자리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죠. 자리를 바꿈으로써 네, 다 떨어졌습니다. 재고가. 그래서 지금 두 박스를 시켜놨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저께 자리를 옮기고 나서 참 희한해. 월요일날 하나도 안 나왔다가 화요일날부터 자리를 바꾸고 조금씩 이동시키면서 갑자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7개나 나갔네요. 그죠? 많이 나갔습니다. 생각보다.